의왕복지대학 제1기 마을복지계획 수립 선포식에 사회를 맡은 김용기입니다. 함께 사회를 맡은 상금발랄 정찬순입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며 선포식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선포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줌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양손을 흔들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복지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김상돈 의왕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의 의견에 대변을 주시며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주신 시의회 윤미경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왕시의회 이랑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대신하여 김동균 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박승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종득 대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태복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찬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개를 다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의왕복지대학 제1기 마을복지계획 수립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군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멋쟁이 김상돈 의왕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온라인 줌 참여로 스크린 채팅되어 단상 밑에 진행되어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코로나 상에 이게 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소리가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그래도 좀 이게 처음에 행사할 때마다 이 줌으로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어색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오늘 마을 복지계획 수립 선포식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복지 일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선포식을 갖는 것이라서 더욱 이렇게 기쁜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오늘 선포식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4단계라고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복지대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기본 교육받고 실무 교육받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이 들었거니와 또 주민의 의견까지 수렴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오늘 선포식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3월 달이었죠. 설명이 가진 게 3월 달이었으면 사실 몇 개월 전인데 몇 개월 만에 의제 발굴을 하고 또 실행 계획까지 오늘 이렇게 선포식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능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짧은 기간에 보니까 부곡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함께 축제도 참여를 하고 또 공연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라든가 또 소외계층과 우리 청소년들이 또 함께 뭐 여름 캠프도 하고 또 지역 탐방도 하고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오전동 같은 경우도 혼자 살고 있는 중장년층들에게 뭐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또 그 장애인 가족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오늘 이제 실행에까지 옮겨지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왕성한 활동 속에서 정말 소외되지 않는 그런 주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 분위기를 만드는데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의향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민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참여한 그러한 그 이 만족도라든가 또 아니면 그 주민 참여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기쁨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 행복지수라든가 또 시민 만족도에 대한 기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시민이 이렇게 복지에 관련돼서 또 시의 예산에 관련돼서 시의 정책에 관련돼서 모든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할 때 비로소 시민의 행복한 의향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향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저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멋쟁이 시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멋쟁이 제 삼창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불철주야 의왕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아름다운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의회 윤미경 위원장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을 갑자기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 깜짝 놀랐습니다. 경신을 맺는 가을날 오늘 의왕시 복지대학 제1기 마을복지계획 선포 수립을 하게 돼서요. 수립식을 선포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축하드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5월 4일부터인가 입학식을 하셨죠. 입학식을 하면서 또 그 꼭 배워야 될 이론 강의를 또 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공학 또
사회복지학, 인문학, 행정학 굉장히 어려운 걸 다 이수하셨어요. 그 과정을 또 지나서 또 의제 발굴, 또 선정, 복지 계획을 활동화, 또 워크숍을 한 6번 정도를 또 진행하시면서 주민들 간의 또 의견 수집도 하시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의왕시,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을 활동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또 참으로 그 복지대학을 설립하면서부터 꾸준히 노력해온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또 여기까지 애써주신 김상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박승우 관장님과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종득 회장님 그리고 윤태복 부곡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님과 박찬덕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해 준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립을 이제 오늘까지 다 계획을 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실행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실행을 보니까 이제 부곡동은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치라는 거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화 둥둥이라고 해서 청소년들, 저소득층 청소년하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그 돕기한 활동을 하고 하실 거라 믿고요. 또 오전 캠퍼스에서는 이제 또 낀 세대, 50대, 60대를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청소년 아니지 장애인 이기 가정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그 이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실행을 하고 또 알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마을 활동가 여러분께서는 많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활동가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아마 길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활동가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함께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좋은 살기 좋은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수립을 선포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마을 활동가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마을복지계획 추진 경과 보고를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진 배명수 주무관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매력적인 보이스 복지정책과 배명수 주무관입니다. 화면을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요. 그동안 저희 의향 시민의 행복을 살게 하는 특별한 대학, 의향복지대학의 추진 경과를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3개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두 개 동을 시작으로 매년 두 개 동씩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2023년도까지 전동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3월 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동 모집 공고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부곡동과 오전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마을복지계획단을 추가 모집하였습니다. 주민과 동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카페 홍보하고 사회복지 기관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 결과 각 동별 30명이 넘는 마을복지계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총 4회기의 특별한 강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딱딱한 강의가 아닌 영화와 도서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대학인인 만큼 추천 도서를 읽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네, 6월부터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실습 과정이 각 동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접 주민을 만나 뵙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이웃이 무엇을 함께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동별 마을복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네, 시혜성 행사가 아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할 수 있는 활동들이 계획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 계획되었습니다. 네, 교육 과정에는 평균 50명이 넘는 인원이 출석해 주셨고 교육 만족도는 94%로 매우 높았습니다. 실습 과정에는 코로나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었지만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각 동별로 6회기의 워크샵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미처 몰랐던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주민의 역량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내년 실행 단계에서도 주민의 주도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또한 마을복지계획단의 구성이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만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주민들이 결합되고 타 주민단체와도 연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과 단체의 경험과 자원이 모여지면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민을 환대하고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올해 시범동 운영을 통해서 학습과 실천 중심의 마을복지계획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시와 동과 민간이 모여서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조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단위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복지와 자치, 공동체가 융합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정기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추진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력적인 보이스 배명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태복 위원장님, 오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찬덕 위원장님으로부터 마을복지계획 수립 선포 및 실천 다짐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의왕복지대학 제1기 부곡 오전 캠퍼스의 일원으로서 동의의 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민주적 합의를 통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에 선포합니다. 또한 마을복지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소외계층 없는 모두의 따뜻한 마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마을복지계획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 더불어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위 다짐을 성실히 수행하여 진정한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의왕복지대학생 대표 윤태복, 박찬덕.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계획단에서 5개월 동안 결과물을 의왕 시민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내빈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부곡동에서 어떤 마을 계획을 수립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정리가 되셨으면 자,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힘차게 줄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와. 아, 부곡동 마을복지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을 만들어가는 같이 청소년의 신나는 문화체험활동 어화 등등이 수립되었습니다.
내빈 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줄 잡고 기념 촬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기념 촬영부터 하고요. 내빈 분들은 하나, 둘, 셋 하면 적당히 줄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와우, 멋있습니다. 예,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내빈께서는 네. 단상 위로 올라가셔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다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하트 표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전동 마을 계획은 낀 세대의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스마트 라이프. 두 번째, 장애인의 안전 주거 조성을 위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 수집되었습니다. 자, 지금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쓰셔서 웃는 모습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하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일반 주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우리 동의 마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사업들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내빈 분들은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곡동과 오전동의 마을 복지 계획 추진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무 김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이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마을복지계획단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일반 주민 등이 참여하여 총 32명의 마을복지계획단이 구성되었고 4회차 교육과 6회차의 워크숍을 통해 2022년도 마을복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워크숍 1회차에는 우리 마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곡동에는 12,505가구가 살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관련 인구 통계를 보시면 6개동 중 부곡동의 사회적 약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곡동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 외에도 독거어르신 세탁지원, 방충망 교체 설치, 김장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민 주도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회차에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누구인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자 한부모 가정팀, 어르신팀, 장애인팀, 아동 청소년팀으로 팀을 나누어 팀별 조사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3회차에는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아름채 노인복지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희망의 집 등 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조사를 진행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진짜 어려움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4회차에는 팀별로 지역조사한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부모 가정팀은 심리상담,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고, 어르신팀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말벗 서비스, 반려식물 키우기, 1대1 결연사업 등의 교감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개선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팀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문화탐방, 역사체험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회차에는 지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한부모 가정팀은 경로단 어르신들이 한부모 가정 자녀를 방과 후에 돌봐줄 수 있는 같이 놀며 배우며라는 사업을 제안하였고, 어르신팀은 내 얘기 좀 들어봐로 어르신이 강사가 되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장애인팀에서는 왕송호수 걷기, 공연관람,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 가치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팀에서는 문화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여름캠프, 역사탐방,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고 관람도 하는 작은 공연, 어화 등등을 제안하였습니다. 6회차에서는 마을복지계획단에서 만든 의제에 대하여 주민대상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과 동주민센터 현장 투표를 병행했고요. 372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투표 결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어화 등등이 113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요. 그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가치가치, 함께 놀며 배우며, 내 얘기 좀 들어봐 순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의제를 2022년에 실행하기로 하고 좀 더 세부적인 계획도 짜보았습니다. 1위로 선정된 어화 등등의 사업 시기는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봄에는 내고장 탐방, 여름에는 1박 2일 캠프, 가을에는 버스킹, 댄스 등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는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위로 선정된 가치가치의 사업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내용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지역축제 참가하기, 왕송호수 걷기, 공연관람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인 단체 및 기관 등과 조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을복지계획 수립 워크숍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워크숍을 처음으로 접하신 분도 계셨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 마을복지를 위해 애써주신 부곡동 마을복지계획단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22년 마을복지계획 실행 시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전동 마을복지계획단은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물론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분여회, 일반 주민 등으로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전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동은 6개동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약 3만 7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이 1,500명 정도 계시는데요. 부곡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전동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40대와 60대는 의왕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저희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총 6회기의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같이 살펴보실까요? 지난 1차 시에서는 오전동의 복지 현황,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토론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의왕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반면에 55세 이상 64세 중년에 낀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낀 세대여서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2회차에서는 대상층별로 조를 나눠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청소년조, 장애인조, 중장년조 3개조로 나뉘었고 조별로 질문지도 구성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주민과 기관을 섬유해주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 시에서는 각 조별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뵙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직접 어른들을 만나 뵙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도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분야별로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고요. 장애인분들도 만나 뵙고 기관 직원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들 생각이 아닌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4차 시와 5차 시에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상층별로 2개씩의 활동을 계획해서 총 6개의 의제가 도출되었습니다. 6개 의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총 194명이 참석해 주셨고 온라인과 현장 투표를 병행해서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중장년층 스마트 교육과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이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사업을 마을복지계획의 세부 사업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부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낀 세대의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교육 스마트라이프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빠르게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디지털 문화에 소외되고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라이프 세부 내용으로는 2, 3월경에 스마트폰 교육을 우리 마을복지계획단이 먼저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부터 위원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2주에 1회씩 방문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기부터 영상 시청하는 방법 등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쁘지 아니한가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실행 내용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16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정리정돈과 청소를 돕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와드리고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에 있는 집수리 봉사단체와 연계할 예정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위생과 안전이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동안 6회차에 걸쳐 워크샵 진행했던 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저희들 민관이 모두 대안을 찾고 끝까지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주셨던 마을복지계획단, 우리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주신 주민센터, 시협의체, 그리고 강사님들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실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촘촘히 준비해서 오전동 주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동의 마을복지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에 협조해 주신 아름다운 박찬덕 위원장님, 그리고 매력적인 김문숙 총무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참여하신 두 분 정도 간단한 소감을 들어볼까요? 먼저
오전동의 강희연님 소감을 듣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켜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 들리시나요? 네. 예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나눔의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고 생각이 어른으로 성장된 기분이네요. 유익한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시간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다양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긴 한데요. 부곡동에서는 우리 신길라님께서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신길남님. 네,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대학 북캠퍼스 아동청소년복지팀의 신길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왕복지대학 개강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6개차에 걸쳐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습을 통해서 많은 의제들을 발굴해서 그 의제를 우리 팀원들끼리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을의 복지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세워나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주민투표로 선정해서 오늘 이렇게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지 차선에서 어떠한 분야든지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부곡마을로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을로 만들어가는 마을복지계획단원의 일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짐을 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왕시 복지대학을 세워주신 우리 김상돈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후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곡 5전동 제1기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워크숍을 진행해 주셨던 오영식 강사님의 응원과 당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오영식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전동 복지대학 워크숍 진행했던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의 오영식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간 오전동과 부곡동 복지대학 참여하신 주민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곡동 복지대학 참여하셨던 장동성 트레이너도 저랑 함께 한국주민운동교육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교육 일정이 좀 겹쳐서 부득이하게 그래서 제가 함께 좀 지난 6개 동안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이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과 함께 또 복지대학에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동의 주민분들 찾아가서 직접 함께 만든 계획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오전동이랑 부곡동 복지대학 참여하신 주민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제가 작년부터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 여기 다양한 읍면동에서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전동과 부곡동 진행하면서 어르신이 금방 나갔다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네. 마이크가 꺼지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네, 제 마이크도 꺼주셔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정도 우리 의왕시 복지대학에서 수립한 마을복지계 특징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주민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계획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마을복지계획 수립 정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읍면동 이렇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이신 분들끼리 좀 계획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왕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접 주민들 찾아가서 기관 찾아가서 학습하기도 하면서 계획했다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방문해서 확인된 주민의 어려움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를 복지대학 참여자들끼리만 정하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후보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할 활동도 주민들과 함께 결정했다라는 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좀 참여하다 보니까 이 마을복지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지원체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오전동 주민센터, 부곡동 주민센터가 복지대학 진행 과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협력하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의왕시 마을복지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실제 실행까지 이어지는 오전동과 부곡동 복지대학의 이후 활동들도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 활동 앞으로도 응원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오영식 강사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의왕복지대학 제1기 마을복지계획 수립 선포식에 함께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선포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마이크를 모두 켜주시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플랜카드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랜카드 흔들어 주세요. 플랜카드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